나 오늘 제가 오늘 제가 망나뇽을 잡았어요. 망나뇽을 잡았습니다.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들어가자. 망나뇽 여기 근처에 망나뇽 우리 집 근처에 망나뇽 떠가지고 어?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카메라 그 뭐야 이거 마이크 상태가 그지야. CP 엄청 낮아요. 제가 레벨이 별로 안 높고 그리고 이게 네, 레벨 낮은 애가 나와가지고 CP가 좀 낮은 애 나왔었어. 키워야 돼. 어이씨 엄청 멀리 떨어져 있네. 오케이 커브볼 오케이 제발 제발 한 번에 뭐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아 어디다 던지냐? 야 너 어디다 던지니? 어우씨 아 좀 멀리 던져. 으악. 야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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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드롭 드롭 한번 더. 아 아이 너무 약하게 던졌다. 야 그렇게 날리지 마. 아이. 아까 비싼 거야.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.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더 한 번 더 가치야. 바로 잡았어요. 아니요. 지금 네 번 넣었나? 세 번 넣었나? 세 번? 정도 만에 바로 잡았어. 망나뇨 네, 미쳤나 봐요. 여튼 이렇게 해서 좀 잡았습니다. 지금 잡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망나뇽이 이렇게 돼요. 지금 잡은 거 잡은 망나뇽이 이렇게 돼요. 지금 그렇게 좋은 걸 잡진 않았어요. 일단은 등급을 안 보여드렸는데 등급 뽑아볼까요? 망나뇽이 C등급이야 IV가 C예요. 망했어. IV C예요. 최대가 3332짜리 맥스가 3332짜리 최고 100%하고 250정도 차이가 나네요. 망했어. 스킬도 그 쓰레기 같은 거 두 개 다 배웠어요. 스틸윙에다가 하이퍼빔 스킬도 쓰레기 같은 걸 배웠어. 그래서 망했어요. 이번 망나뇽은 망했어. 그래서 저는 니드리나를 키울 겁니다. 이게 니드런을 트리플 S짜리를 잡았었는데 지금 진화를 시켰거든요. 니드리나로 이거 니드킹까지 진화시키면 CP가 2400인가 그 정도까지 되던데 일단은 니드리나까지는 스킬을 베스트 두 개로 뽑혔어요. 그러니까 둘 다 스킬 베스트 뽑혔는데 진화를 시키면 스킬이 또 랜덤으로 바뀌잖아요. 아니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러니까 니드킨까지 됐을 때 스킬까지 베스트 두 개 붙으면 끝판왕 니드킨이 됩니다. 끝판왕 니드킨 지금 니드리나까지는 끝판왕이에요. 이거는 끝판왕이야. 근데 이거를 진화시켰을 때 니드킨의 스킬 두 개만 제대로 붙는다면 끝판왕 니드킨 만들 수 있어요. 일단은 오늘 득한 게 스라크 나시도 먹었는데 나시 이것도 아까 봤듯이 나시도 보면 망했어요. 나시도 C예요. 나시도 망했어요. 나시도 보면 스킬 일반 스킬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메인 스킬이 솔라빔이 아니고 똥망이고 CP도 망 그리고 IV도 망했고 그래도 질퍽이 87퍼짜리 구해가지고 이거 질���이가 질퍽인가? 이거 진화시키면 질퍽인가 그거 되지 않나요? 나중에 좀 해가지고 질 이것도 진화시키면 쓸만할 것 같고 오늘 포켓몬 수학 오늘 며칠이야? 일단 한 마리 나온 거 잡고 포켓볼이 없어서 포켓볼을 다 써서 이걸로 잡고 있습니다. 역시 살 수가 없지만 살 수가 없는 거지만 마구 써버리는 페이크 GPS요.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짓 안 합니다. 저는 정상적으로 발로 뛰는 사람이에요.
페이크 GPS였으면 벌써 30몇 찍었겠죠, 제가? 오늘 잡은 수확, 오늘 잡은 게 마그마. 마그마 오늘 잡았고, 마그마 이게 태권당사하고 하연방사가 스킬이 GP64에 스킬 같은 경우는 망했어요. 다 쓰레기 같은 것만 달렸어.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죠. 이건 버리고 오늘 또 하나 더 잡은 거 어디 갔어? 어디 갔지? 아 그래 여기 있네. 코뿌리. 코뿌리도 얘가 3티어죠? 마지막 진화 뭐야? 어 나왔다. 집에 앉아 있는데도 계속 주변에서 튀어나와. 토잇. 옷이요? 몰라요. 얼마였더라? 그냥 막 집어서 산 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바위 깨기 스톤 엣지 87% IV 87%고 스킬 같은 경우는 일반 스킬이 좀 일반 스킬이 좀 안 좋게 붙어서 나머지는 스톤 엣지 베스트로 붙었는데 그래도 키워야겠죠? 3티어니까 그냥 나중에 키우더라고. 레벨은 조금 낮은 거 잡혔어요. 제가 지금 랩 자체가 낮다 보니까. 여튼 오늘 수확은 이 정도밖에 없어. 다른 거는 별로 수확 못했고요. 일단 망나뇽 이거 망한 거라서 첫날에 뽑은 건데 첫날에 잡은 건데 망한 거라서 알 10kg짜리 지금 1.7kg 남았거든요. 이거 나중에 깔 때 한번 보도록 하죠. 10kg짜리에 뭐 나오더라? 잔만보 나오고 막 라플라스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. 이건 나중에 그러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. 사랑하는 거 아시죠?